안녕하세요. 이 영상은 해전대학교 치기공과 홍보 영상입니다. 문을 열고 바로 왼쪽으로 돌면 치기공과 1층 실습실이 있습니다. 이곳은 103호 임상기공 실습실입니다. 여기서는 왁스업이나 카빙, 레진을 중압시켜 굳히는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반대쪽에는 106호 기초기공 실습실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석고 관련 모델을 만들거나 석고 트리밍 기계로 연마를 할 수 있고 주조 후 완성된 메탈 치아를 샌드기와 연마기로 정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실습실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이죠. 다시 되돌아가 입구 쪽으로 가면 107호 광교위치 기공 실습실이 있습니다. 2층에 209호 덴탈 랩 실습실입니다. 이곳에서도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. 먼저 자리하고 있던 학생이 하고 있는 작업은 다이 디칭, 다이 트리밍이라고 불리는 작업입니다. 그 이후 왁스를 가지고 치아 모형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. 또한 도제 작업도 가능한데요. 먼저 도제 파우더를 잘 발라주고 도제로 포세린 퍼네스 기계에 넣어줍니다. 다 구워지면 연마 작업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훨씬 치아색에 가까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캐드캠을 이용하는 장비들인데요. 스캐너를 통해 치아 모델을 스캔한 뒤 캐드캠 프로그램을 이용해 3D 모델을 만들어줍니다. 이후 광중암 레진 용액으로 모델을 뽑아줄 수 있습니다. 저희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면 캐드캠을 통한 수업을 1인 1 컴퓨터로 사실상 전과목 1대1 강의를 집중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캐드캠 결과물인데 꽤 닮았죠? 이런 방법 말고도 주조를 이용한 방법도 할 수 있죠. 아까 왁스업으로 쌓은 치아를 매몰제로 붙인 다음에 소환 작업을 통해 왁스를 모두 녹여줍니다. 그 다음에 캐스팅, 주조 작업을 통해 금속을 녹여 속이 텅 빈 공간에 금속을 채워 넣어 메탈 크라운, 강철 치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위험해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전혀 위험하지 않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 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졸업작품을 감상하시면서 학과 자랑을 끝으로 이만 마치겠습니다.